지금 우리가 만난 지가 3개월 됐나? 우리 그때 몇 세트 했어? 네, 30세트, 25세트 했던 것 같아요. 와, 25세트. 4개월 됐네. 4개월이네. 4개월이네. 벌써 4개월 전이야? 진짜 이 봐봐, 지금 얼굴 상태 봐봐. 야, 그래도 지금... 그때 힘들어 했었어. 감도 못 잡겠고. 지금은 너무 재밌지. 나 바디빙 너무 재밌다니까. 나 하루에 두 번씩 운동하잖아. 아, 기대됩니다. 어떻게 해야 될지. 아, 여기 봐,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 맛이 같잖아. 이거 연기가 될 수가 없어. 이거 맛이 같잖아. 야, 얘 초점이 없는데? 저도 저 때보다 다이어트를 더 하긴 했는데, 저도. 먹방 유튜브 아니야? 아닙니다. 지금 4개월 지났으니까, 4개월 운동을 했잖아. 두 달까지는 이 바디빌딩이 나랑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냥 억지로 했어. 억지로 먹는 느낌? 근데 딱 두 달 넘어가고 나서, 이게 이제 몸이 좀 나오는 거야. 신기하다. 재밌다. 이러면서,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자극점 이거 연구해 가면서 지금 계속 몇 번씩 가세요? 주에? 주 6? 하루 두 번? 스쿼트 할 때는 한 번만. 그럼 지금 하루에 운동 두 번씩 해요? 거기? 너 이거 끝나 가서 나 스쿼트 해야 돼. 그 재훈이랑 했을 때가 160 못 했었잖아. 근데 그 다음 운동에 160 바로 올라갔어. 오. 한번 뜨면 바로 올라가. 내 영상 안 찍어도 내가 운동하러 왔어. 오케이. 오. 확실히 달라진 거 같아. 거미 고립충. 와우, 고립. 오케이. 암 고립벌레야. 오케이 오케이. 너 지벌레. 너 카페인 먹어? 카페인이요? 제 것도 혹시 잠깐 칼로리가 이거. 175 칼로리. 아이고 넌 이거 먹고. 넌 먹방 유튜버니까. 나 14. 14. 아, 너 다이어트 중이야? 아, 왜 소리. 계속. 아니 여러 개 사왔어. 있어. 그럼. 나 먹방 유튜버인 줄 알고 일부러 칼로리. 80으로 10번 10세트. 10번 10세 80으로? 네. 5, 6, 7, 8, 9. 오, 말도 안 돼, 너. 에어컨 꺼? 키가 몇이지? 제가 81, 2 이 정도 나와요, 지금. 나랑 비슷하네. 형님, 스펙 아예 똑같아요. 지금 82kg, 저도 82kg니까. 얼굴에서 차이 많이 나는데. 끝나고서. 네. 운동이 잘 안 된 것 같으면 짜증이 나. 집에 가서도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. 아, 이번 건 좀 느껴졌어. 와, 이거 뭐야? 아, 좋아졌지. 와, 형 뭐예요? 야. 와, 약간 돌땡인데? 7, 8, 천천히. 강도 왔어. 오케이, 5세트 종료. 오케이. 뭐야? Let's get it, baby. 근데 형이 진짜 역시 몸이 기억한다고 바로 올라온다, 진짜. 4, 5, 6. 확실히 진짜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붙으니까 몸이 진짜 좋아지네요. 그래서 형 결과 못 내면 좋대. 이지 9 그만 마지막 나이스 오케이 근데 몸 진짜 많이 올라왔다 이거 노비스 안 나가도 되겠는데? 레벨이? 근데 난 노비스 나가는 생각해 안 나가도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형님 개인적으로 형님 약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? 제일 약점 내 약점은 등이지 등? 와 일단 힘도 없고 등 되게 비대칭이야 그래서 포징 받을 때 사진 이렇게 뒤에서 영상 찍고 하면 등이 항상 좀 불만족스러워요, 약간? 원래 등이 나빴어. 어깨 쪽이 강점이셨죠, 원래. 여기 어깨가. 여기가 좋으면 진짜 장점이라고 하는 부위가 진짜 어깨예요. 진짜? 왜? 어깨가 좋으면 진짜 대회 나가면 엄청 좋아 보여요. 확실히 형이 어깨가 좀 타고난 부위다 보니까 몸 좀 만들어놓고 하니까 확실히 도드라져서 더 좋아 보이고 프레임도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이러거든요. 중간중간 포즈하는 거 좋아요. 알잖아, 롤도 중간중간. 알트 3방 누르는 거. 왔어. 6, 7, 8, 9. 오케이. 나이스. 7, 8. 하다 죽어. 9. The last one.
밀자 밀자. 오케이. 내가 운동 좀 도와줄 수 있네요 그래도. 그때는 이제 너 네 거 프로그램 100개 가지고 두 달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뀌었지. 계속 프로그램 이제 보완해가면서 내가 봤을 때는 나한테는 뭐 3세트를 가져가든 2세트를 가져가든 강도 있게 가져가. 그래서 나는 이제 고중량을 가지. 그래서 2세트만 딱 하고 성격 스타일이야. 나한테 딱 잘 맞더라고. 1세트를 워밍업해. 그래서 워밍업을 좀 빡세게 해. 뭐 예를 들어 100kg라든지 그 다음에 2세트를 본 세트로 10개 하고. 근데 그 10개를 못 해야 돼. 아, 못 채워야 돼. 그래서 막 7개, 8개 할 때 그때 두고 보조 받고. 그래서 거기서 끝. 그럼 강도가 빡 나와. 그래서 다른 머신으로 와서 또 2세트 하고. 나 운전할 때 신호등 기다리면서도 이런다니까? 이게 왜 좋으냐면 혼자 차 안에서 이러고 있어요? 스트레칭이 되잖아. 아, 그건 맞죠. 그래서 좋더라고. 아니 이 동작들이 의미 없는 동작들이 아니에요. 진짜 힘 엄청 많이 들어가요. 되게 좋은 동작들이에요. 진짜 힘만 들어가요. 나 처음에 배웠을 때 나 바들바들 떨리더라. 좋은 동작들이에요. 광배 펼치기 굉장히 좋아요. 네. 와 씨. 왔어. 왔어. 7, 8, 2개. 아! 파스트. 나이스. 와. 오. 큰일 났다 이거. 씨, 또 영상 보고 또 헬스장에서 다 이러고 있겠네. 한 세트 끝나. 아, 진짜 좋아 이게. 좋긴 해. 아니 펼치는 방법을 몰랐다니까. 받아 죽어. 아 이렇게 안 돼. 안 되는 강도로 하자고. 아 오케이 오케이. 100으로 10개. 100으로 10개면 무조건 둘 다 깔릴 것 같긴 그래, 하거든요. 그래 깔려 깔려. 그러니까 그 강도 지켜서 해보자. 아 형님 남성 호르몬 몇 나오는지 궁금하다. 나 했잖아. 몇 나와요? 몇 나왔지? 아 그냥 좀 예전 아니에요? 8인가? 아니 시작할 때 있었죠. 처음 시작할 때. 와. 지금은 나 우리도 찍어보긴 할 건데. 아 남성 호르몬 그때 맨 처음 시작했을 때. 아 맞아 영상 봤다. 그때 이걸로 찍는 거야. 하나 둘 셋. 오케이 됐어. 하나 둘 셋 넷 좋아 다섯 지금 되겠다 여섯 프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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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곱 여덟 두 개 마스트 야 잠깐 여기 쉬란 게 보였어요. 야, 야, 내 코 친 거 아니야? 야, 내 코 턱사 코가 찡해. 어이, 어이. 야 미안한데 형. 이거 너 뇌지탕 걸릴 수 있어. 어이, 어이. 오케이, easy baby. 아 다 했다. 좋다, 세. 컴온. 네, let's go. 오늘 다 뒤졌다. 컴온. 오늘 가슴 다 뒤졌다. Come on, good. 자, five more. Let's go. Let's go. And push. 혼자 해, 혼자. 너 혼자. 그렇지. 오케이. Come on. 오케이. 자, 세 개. 해봐, 세 개. 오케이. 강도 하나 가져가고, 마이너스 두 개. Come on. 괜찮아. 남 있고, 남 있고. Let's go. 자, push. Push. 여기까지 하겠다. 안 되겠다. 저 가운데 게 무서워. 예전에 기능성 훈련 하셨을 때에 비하면 당연히 수행으로 쳤을 때 당연히 벤치가 뭐 100kg 원래 100kg 30개씩 밀던 형님인데 지금 고립 위주로 가져가는데도 지금 이 정도 하신 거면 진짜 많이 느시긴 했어요 진짜. 아,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요? 저 표정 보여주세요. 아, 저 표정 보여주세요. 보다 부심 된다. 이번에 잉클이고요. 네. 셋, 넷, 다섯, 여섯, 넷, 다섯, let's go. 여섯, 일곱, 좋다. 좋아요. 와, 뭐야? 아니, 나 우리 팔도 좋다. 근데 진짜 뭐야? 아니, 형, 팔. 팔 형 팔 사이즈 엄청 좋은데. 아 근데 진짜 자극되네. 내가 너한테 자극됐으면 좋겠어. 네, 지금 자극돼요 지금. 와 지금 자극됩니다 진짜 굉장히. 내가 너의 동기부여 되면 네. 영광이지. 다섯 나이스. 여섯 일곱 여덟 두 개. 마지막 예. 푸시 네.
푸시 이런 새끼야. 푸시 나이스. 와 7, 8, 9, 10 오, 좋다. 근데 너 그러니까 체지방은 그래도 좀 있는데 네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 모양이 되게 다 되게 좋네, 그렇지? 네. 좋나요 지금? 너가 확실히 근육을 다 많이 잡아놨네. 그때 합병할 때까지만 해도 저 보디빌딩 하기 싫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지금. 그때 두 시간 내내 보디빌딩 하기 싫다고 그랬어요. 근데 지금 너무 좋아. 지금 재밌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많이 인식이 많이 개선됐구나. 이게. 막상 해보니까 재밌어. 원래 롤도 처음에 하면 재미없어. 인정. 네 달 만에 GPT 동생이랑 어땠냐? 솔직히 말해봐, 어땠어? 그때 솔직히 실망했었어요, 솔직히. 벤치프레스 100kg 33개를 밀던 마랑이 맞나? 네, 29. 진짜로. 와, 진짜 형님 이거 연기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정말 좀 약간 실망을 개인적으로 좀 했었는데 저한테 딱 끝나고 나서 그 얘기 했었어요. 가면서 기다려라. 나중에 다시 올게. 지금 오늘 다시 왔는데 오늘은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. 그냥 뛰어도 될 것 같을 정도로. 아니 진짜로 이거 몸이 너무 좋아. 진짜 몸이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와 놀랐습니다. 진짜 놀라. 와 근데 이거 진짜 그 표정을 봤거든요. 저도 봤어요. 이 새끼 나한테 존나 실망했구나. 그래서 내가 다시 와야겠다. 지금 이제 5세트 끝났어. 3세트 남았는데 지금 먹방 유튜버지만 다시 또 운동 열심히 할 수 있게 좀 동기부여를 좀 줬다 생각하기 때문에 좋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땡큐. PH. 감사합니다.